역동과 감동 한화원 큐 K리그 2 2023 10라운드 경기 FC 안양과 충북 청주 FC의 맞대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 오늘 베스트 11 살펴보시죠. 박성수 골키퍼 백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동규, 박종현, 이창용 위에 다섯 명의 미드필더를 세워놨습니다. 주현우, 김정현, 안드리고, 문성우, 구대영 최전방에 두 명의 공격수 박재용과 야구입니다. 충북 청주 FC입니다. 박대한 골키퍼, 홍성민, 이민형, 이정태, 구현중, 피터, 홍원진, 김명순, 박진성, 조르지, 이승재 선수가 나섭니다. 오늘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 나설 충북 청주 FC, 그리고 보라색 유니폼 입고 나서는 FC 안양이 되겠습니다. 자, 골문 앞쪽을 바라보면서 멀찌감치 물러서서 찰 준비를 해봅니다. 홍성민 오른발로 강하게! 옆구리였습니다! 아, 핵들릴 정도로 정말 좋은 궤적으로 날아갔는데요. 네. 저희 이제 초반에 보여줬던 포진 또한 다르게 역시 이창용 선수가 이 슬픈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슬쩍 내줬던 피터의 패스를 받아내면서 오른쪽 넓게 잘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안양은 또 수비라인 빠르게 복구시키고 있죠. 먼 거리 슛! 직접 때려봅니다. 어렵지 않게 막아냈었던 박성수 골키퍼. 뒤쪽으로 살짝 공을 돌려보는 안양입니다. 앞으로 잘 찔러 넣어줬고요. 다시 주고 들어가는 주현우. 그리고 박스 안으로 헤더! 돌려놨었던, 살짝 돌려놨던 박재용입니다. 펀칭이면 펀칭. 본인이 판단을 내리면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피터 선수의 오른발도 굉장히 한번 믿어볼 만하고. 네. 지금 또 앞에 충북 청주 선수들이 안양 수비벽 앞에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렇죠. 피터! 살짝 떠오릅니다. 크로스바 위를 살짝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의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네, 경기 초반에 무회전 부진의 킥으로 저희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네. 오늘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2004년생의 홍성민. 와, 이번에도 깜짝 놀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다 본 가운데 한 번에 길게 뒷공간 야구! 야구에게 넘어서 슛! 수비! 수비에게 걸립니다! 순간적인 야구의 슈팅을 이제 이정택 선수가 끝까지 몸을 던져내면서 막아내는 6탄 방어를 보여줬습니다. 연습된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현우 선수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반대쪽으로! 골라인 따라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왼쪽 앞으로 이어줍니다. 내려와서 안드리고 줄로 넣어줬어요.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크로스! 헤더! 선제골으로 갑니다. 박재용의 선제골! 안양의 신성 박재용 또 해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FC 안양 박재용 선수의 올 시즌 세 번째 골입니다. 지금 가정자치가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크로스가 수비를 받고 살짝 굴절했지만 박재용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왼쪽을 뚫어내면서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앞으로 몸을 던져냈던 박재용이었습니다. 저기서 충북 청주 수비진이 몸을 던지면서 주현우 선수의 크로스를 저지하려고 시도를 했고 발까지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박재용 선수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공을 쫓아가면서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재용 선수의 시즌 세 번째 골로 오늘 경기 승리향에 먼저 출발하기 시작한 FC 안양입니다. 네, 어쩌면 조규성보다도 더 거대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우영 감독의 평가 오늘 또 박재용 선수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안 들이고 다시 공을 돌려줬고요. 뒤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헤더! 박재용! 왼쪽으로 지어도 설정해줍니다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충북 청주. 자, 한번 압박을 통해 끌어내면서 야구와 이대 패스 안쪽 들어왔어. 안 들고 슛! 안쪽 골점! 박지영! 걸렸어요! 세컨볼! 야구! 야구가 마무리를 씌워버리고 했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FC 안양과 충북 청주 FC의 첫 맞대결 전반전 박지영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 화면 오른쪽에 안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붙여줍니다. 길게 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주현우. 자, 주현우 안쪽으로 파고들죠. 안쪽 잘 돌아섰어요. 마사 샤워스가 돌아서 안드리고의 슛을 수비가 걷어냅니다. 여러 선수가 박스 안에서 자리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안드리고 올려줬어요.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박스 안으로 잡았어요. 들어내면서 쭉! 여기서 따버립니다. 맞고 나오면서 충북 청주 뒤쪽 좁은 공간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서 이어줍니다. 아, 도가가 안 돼요. 사이드백을 끌어내고 앞으로 정면에서 뒤로 내줍니다. 야구 슛! 힘이 많이 실리지를 못하면서 막아내는 박대한 골키퍼였습니다. 툭 차고 계속해서 볼의 소유를 놓지 않았습니다만 뒤에서 피터 다시 안양 가운데로 잘 넘겨줬어요. 안쪽 슛! 손끝에 걸립니다. 잘 내줬던 패스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멀티골을 노려봤던 박재웅인데 슈퍼세이브를 보여준 박대현 골키퍼입니다. 김정현 짧게 돌아섰어요. 안 되는 슛! 벗어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지금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 세도 찍어 눌러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던 조르지였습니다. 자, 뒷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명 제치면서 인사이드 들어가야죠. 조성준 안으로, 자 반대쪽 길게 가운데 잘 안 들리고 슛! 터치! 터널입니다. 그러면서 FC 안양의 왼쪽 코너킥 일단 이끌어 보면서 다시 받아냈던 주현우 안쪽에서 돌아섰고요. 오른발로 자, 이번에도 백동규의 머리였습니다만 박대현의 손에 걸립니다. 다시 피터 자 올려줬어요. 헤더! 머리로 맞췄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조리 선수의 머리에 닿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으로 향했으면 여지없는 득점이었는데 전원교 K리그 2023 10라운드 경기 결국에는 FC 안양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고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